네, 안녕하세요. 플럭키입니다. 오늘은 하비조펜이랑 모델그래픽스 2018년 3월호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착은 어제 오후에 했는데요. 제가 밖에 이제 일하고 있는 중이라서 요즘에 좀 많이 바쁘거든요. 그래서 저기 어제 하지를 못하고 어제 저녁에 좀 늦게 와서 오늘 하게 됐습니다. 일단 하비조펜을 일단 한번 보도록. 이제 나무로 되는 것도 나오네요. 베어브릭 나무에서 또 나오고 그냥 뭐 오일 마감 한 그런 것 같은데 일반적인 나무에다가 보니까 집성목 같네요. 줄 있는 거 보니까 뭐 이번에는 더불어 건담 10년 뭐 10년 됐나? 10번 10년? 10 10년째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더불어 건담이 사실 관심은 없는데 근데 장례 같은 거 보면 되게 멋있는 게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잘 만드시는 분들 장례 보면은 더불어 멋진 게 생겨가지고 저도 뭐 징크맨드 이번에 나왔죠. 출시됐죠. 6전형 콜로니형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이건 웨더링을 진짜 심하게 했네. 보통 건담에 이렇게 웨더링 많이 들어가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이건 웨더링 무지하게 심하게 했네요. 모르겠어, 이게. 건담, 저는 그냥 웨더링 들어간 것보다 그냥 깔끔한 게 좋은 것 같긴 해요. 뭐 사실 취향 차이긴 한데. 뭐 깔끔해 진짜 건담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그렇고 이것도 이번에 새로 나온 엑스자쿠 키시리아 무대기 무기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것도 컬러가 되게 멋지고 신마츠나가 이번에 나온 RG 신마츠나가네요. RG 신마츠나가인데 어떻게 이것도 주문을 그 프리미엄 반다이 클럽지 요거로 만나갖고 그게 좀좀 아쉬워. 이것도 클럽지로 알고 있는데 클럽지 혹시 몰라서 저 뭐야 신마츠나가 자쿠는 그냥 RG 자쿠는 두개 주문했어요.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 그전그 컬러가 좋더라고요. 아 이건 DJ에다가 DJ 플러스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는지 몰랐네. 뭐야 이건 또 이씨 캠프에다가 MG 딥 스트라이커 MGT 스트라이커도 나오고 진짜 좋아졌습니다. 좋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거 뭐야 검은 사면성 클럽지로 나온 검은 사면성 엑스자쿠 검은 사면성 이거 세 마리 사면은 베이스 하나 주는 거 했었거든요. 근데 요게 세 개가 따로 올지 세 개가 따로 올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해주려는지. 건담 웨펀즈가 아직도 나오네. 웨펀즈, 바이오라, 플로바스2, 자씨, 5스타 스토리지도 다 프라모델로 나오고. 이게 점점 갈수록 금형 기술이나 이런 게 좋아지니까 이제는 못 뽑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뭐 워해머 특집 일본 워해머는 너무 비싸서 이제 시타딜 물건으로 색칠하는 법도 나오네. 뭘 뿌렸길래 이렇게 거칠게 됐지? 뭐 잘못 뿌린 것 같은데. 요즘에 라푼 퍼스트 파트 라푼이네요. 그저 레인보우의 그 키트를 했구나. 이분은 일본 가서 사는 거예요.
이번에는 일본 가면은 좀 이런 공구 같은 걸 좀 한번 사와봐야겠어요. 되게 같은 데에서 되게 다양하게 공구가 나오는 것 같아서 이것도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나중에 한번 이번 하비조편도 그냥 그런데요, 저한테는. 광고. 그나마 전 볼게. 아까 MLK 기사 요거는 좀 스크랩을 해놔야겠네. MLK 요거는 괜찮은 것 같아. 요 기사만 스크랩을 좀 해놓고. 이런 거 있으니까 요런 거 따라 해보기 좋으니까. 아, 레인보우 에그가 참 키트 되게 잘 만드는 것 같아.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레인보우 에그 짱, 짱입니다. 옆에는 이걸로 뽑고 부들부들하게 이쪽으로 넘기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겠네요. 이번엔 뭐 건담 이런 거 같아요. 근데 그 지금은 사실 모르겠는데 모델 그래픽스가 전 이 모델 그래픽스 이런 느낌이 약간 좋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깔끔하게 뭔가 좀 정돈된 듯한 그런 느낌? 뭐 과하지도 않고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약간 하비조편에서 보면 세일라마소 그 아저씨 느낌인데 그거랑은 또 약간 다른 그런 느낌이거든요. 사실 건담 보면 이건 또 발을 또 바꿔줬네요. 앞에 뭉툭한 발이 아니네. 아, 이런 식으로 또 분석까지 또 해놨네요. 참 이 건담 하나로 진짜 몇 년을 우려먹는 건지. 그런데도 잘 나가는 거 보면 참 대단해요. 얘네도 옛날 이런 식으로 참. 건담도 이게 디자인이 다 항상 다르고 취향을 타는 거다 보니까 뭐 나와도 나와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완벽한 건담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멋있는 게 있고, 뭐,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닌데, 멋있는 것도 있고, 안 멋있는 것도 있고, 아, 이런 것도 잡지에 나오는지. 바이오에서도 이런, 또, 이런 컬러도 나오네요. 엄정합이 나오는 거고 여기도 카텐드 광고 있네요. 이거 한번 꼭 참고로 해서 꼭 이건 좀 한번 사와봐야 될 것 같아요. 값이 생각보다 싸니까 이런 거 하나 좀 마련을 해봐야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번에도 그냥 그
하드웨어에서도 전차가 나오네. 이건 뭐, ICM 걸로 제품을 내네요. 아무튼 뭐, 이번 것도 그냥, 그렇습니다. 저한테는. 하비조편에 나온 MAK 기사 빼고는 그냥 별, 그닥 재미는 없는 것 같고. 이번에 뭐, 이거 같이 주문할 때, 건담 에이스 같이 주문하거든요? 건담 에이스도 설정이 좀 빠져갖고, 다음 달에는 뭐, 부품, 뭐지? 브록 같이 준다니까, 그때 다음 달을 좀 기대해 봐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은 하비조 펜이랑 모델 그래픽스 2018년 3월호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